안녕하십니까, 이광석입니다. 일요일자 의견연마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마치긴 좀 많이 마쳤는데 한방 승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경주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그랬죠. 이제 금요일은 한방 승부 제대로 마쳐드렸죠. 부산 일경주였죠. 스테이터스 세이크 3번 바람꽃 4-3 한방 주력입니다. 한방 주력이 30배입니다. 이 게임은 끝난 거죠. 금요일날. 더군다나 승부 경주. 구정전에 이렇게 많이 맞춰드렸었는데, 이제 일요일날도 부산 경주에서 뭐 7배짜리 또 조그만 방어 이렇게 맞춰드렸는데, 나름대로 이제 한방 승부가 제가 이제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그 7배, 8배 이렇게 두 방 주력 이거 돈이 안 되는 거 많이 아십니다. 저는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렇게 안 가는데, 그래도 다소 적중이 좀 덜 나오더라도 뭐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도 방어도 하시겠지만 일단 한방 승부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제대로 승부를 하는 거고, 또 요새 한방 승부가 제대로 잘 맞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름대로 부산의 조교 동영상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동영상은 거짓말 안 합니다. 소스는 거짓말 하지만 동영상은 제가 보고 지난번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 눈이 안 들어오면 제 눈이 잘못된 거죠. 마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구 안 가고 여기서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순수한 마필 자원에서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안 가고 따지는데, 그걸 제가 끝까지 알 수 없으니까 훈련 상태가 좋은 놈 때리면 결국 한 방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여사를 이번 주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사를 몰아가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승부경주 공지를 하면은 5경주, 6경주, 5, 6경주, 중반경주하고 90, 10을 내리잡았습니다. 10경주, 메인경주고요. 제주는 7경주입니다. 제주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방승부. 또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교로 동영상 분석, 조교 동영상 분석 갖고 기초를 토대로 합니다. 이번 주도 남한테 지지 않는 경마가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갑니다. 자, 여기는 경마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혼합 4군 안마경주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라뿌에르떼. 나름대로 이제 병합훈련으로 근성을 많이 봉화한 마필입니다. 1000m 경주. 자, 안마경주인데 나름대로 이 밀경주 이 마필이 뭐 직전 대비 상당히 좋아져 있다면은 이거는 뭐 23기대치는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힘도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필 넣고 강축인데 이거 놓고 이제 세 구멍입니다. 딱 세 구멍으로 압축이 되는데, 2번만 스마트 타건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직전 대비 좋아진 그런 모습. 걸음발 자체가 주행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최근 중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6번만 새로운 물보라가 나름대로 주행검사를 치르고 이번에 이제 실전 적응을 하는데, 이건 좀 별당 마필이죠. 직전 대비 확연히 변화된 마필입니다.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 얼마만큼 뛰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거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이제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주폭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이번 경주 약간의 입상 가능성이 있다. 뭐 훈련 상태는 분명히 직전 대비 좋아진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8번마 백두산성이 문제인데, 이 마필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변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배당을 많이 내는 줄 마필인데, 저는 뭐 그 조교 위주를 하다 보니까 훈련에 이제 신의 마필들 같은 경우는 완성도를 보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 아주 안정적 안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입상 기대치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한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10번만 버니스 글리머러가 인기를 못 드는, 이건 뭐 마필이 그냥 아웃입니다. 이건 자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마 라프에르떼 강축으로 2번마 스마타건, 6번마 새로운 물보라, 8번마 백두산상 이 세 구멍을 압축시켜드렸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군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9번만 롤링스톤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걸음발을 보여주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워낙 뭐 마필 자체가 걸음발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입상 기대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1번 경주도 세금왕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만 불패 바람이 배당 마필입니다. 자, 변화가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훈련 강도도 조금씩 끌어올렸고 직전 대비 나름대로 이제 김남성 기수가 마필을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쓴 마필이고요. 5번만 마이키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요거 막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경중 적응했는데 이 마필도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변화하고 엄청 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또 한 마리 마필은 6번마 강력방발입니다. 이것도 배당마필이죠. 나름대로 걸음발이 상당히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 아주 인상적인 걸음발입니다. 이것도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직전 대비 변화가 왔다. 이런 점을 주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롤링스톤 강추입니다. 3번마 불패의 바람, 5번마 마이키, 6번마 강력반발. 세 구멍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호군 3세대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약속의 땅. 뭐, 이건 강축입니다. 이건 제가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아니, 재검받고 나와서 지난번에 했는데, 사착을 했는데, 이번에 뭐 모습에서는 확실하게, 또렷하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건 뭐 지난번보다 4, 5마신 더 뛴다고 보면 그냥 오는 거죠. 요거 놓고 이제 후착이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 2번마 가슴으로가 인기 많이 모으죠. 근데 뭐 마필 자체를 스포이즈로 나중에 놔줬는데 조기를 하다 말고 중간에 쉬었던 부분이 좀 꺼림칙한 부분. 그래서 확연하게 뭐 말이 나쁘다 좋다 이런 느낌을 못 가질 정도로 밋밋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4번 놓고 이제 5번마 시크릿 타임도 뭐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이상은 조금 떼어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마필이 8번마 방울공주입니다. 이거 배당 마필인데 다른들이 마필이 은근히 훈련 강도는 강하지 않지만 마필은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든 간에 제가 이제 현장에 주력으로 갈지 방으로 갈지 결정을 할 건데 조기를 좀 더 보고. 근데 요거 마필은 분명히 변화가 왔다. 요 점은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세 구멍 정도로 압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강축입니다. 요거는 뭐 분명히 오는 마필입니다.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2번마 가슴으로, 5번마 시크릿 타임, 8번마 방울공주를 좀 더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400m 국산호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다이내믹 챔프 강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완연한 축입니다. 완연한 축인데 후착이 좀 사실적으로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인데 뭐 마필 7마리 뜨는데도 액면상 드러난 뭐 능력이 없습니다. 조기로만 판단해야 되고 변화를 판단해야 되고 또 혈통 기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1번만 200볼트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 마필이 육전의 경주 경험 동안 별 일이 없었는데, 자, 휴양 이후 나와서 재검 받고 나와서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조금 걸음발을 좀 나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변해야 되는 그런 모습, 완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마 텍사스 로켓, 나름대로 이 마필도 22주 만에 출전이죠. 근데 훈련 상태는 좋은데 이거는 자세는 좋은데 너무 공백기가 있어서 좀 자세는 좋다는 것만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레가 매니피자마죠. 요즘 뭐 매니피자마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사갑니다. 그만큼 매니피가 대세인데, 자, 이거 마필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차 아니면 3차입니다. 그 완성도가, 그 제가 보는 완성도가 있는데 그게 좀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지력점보다는 확연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거기에 7번마 메가스타
이거는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뛴걸음 빨면 이제 인기를 모르는 마필인데.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딱 그 지금 이제 오바마 텍사스 로켓도 그렇고 지금 메가스타도 그렇고 인기를 모르는 마필이지만 그렇게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딱 두 구멍으로 형님 압축하겠습니다. 텍사스 로켓과 메가스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찝찝 밋밋하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2번 넣고 200볼트와 6번 금수레 두 방으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우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군 경주입니다. 첫 번째 순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이제 9번마 트리플 코리아라는 마필이 워낙 뭐 지난번에 여유있게 이긴 그런 모습인데 8,000만원짜리 또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 이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반대로 그 썩 자추행 자세가 그렇게 직전 대비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마필은.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축축 취소되고 들어왔다가 축축 취소되고 이제 그런 점도 걸리고 건강한 마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데 이 마필은 이제 요거는 꼭 방어를 하고 가야 돼요. 빼지는 못합니다. 절대 빼지는 못합니다. 이건 못 빼는 마필인데 일단은 뭐 방어를 하고 가고 제가 노리는 축마가 있습니다. 인기순위 한 6-7위권 되는 마필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마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좀 더 분석하고 현장 상황 보고 하겠지만 트리플 코리아를 주력으로 갈 수도 있고 방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축은 다른 마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레이스가 될 것 같아서 자 부산 오경주 적중이 가능한 중배당 경주입니다. 제대로 승부 첫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인데 나름대로 이제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중배당 승부합니다. 그런 상태 좋은 강축으로 해서 일단 중배당 때리고 인기만 방어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번 경주가 상당히 그 재미있는 레이스 같습니다. 30, 40배 한 방을 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기회인 거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날 6경주처럼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은근히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중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5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방 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한방 승부 하나를 했는데, 서울경주 4.4배 한방으로 적중을 했죠. 의외로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바마 배틀필드 1억 1,0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자, 요거 마필 직전 대비 그냥 좋습니다. 아주 뻣뻣. 이 마필이 굉장히 뻣뻣한데도 불구하고 주폭이 쫙쫙 나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2연승은 뭐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뭐 믿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한방 막권에 자, 8번 뭐 오디세우스가 이 마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승군전입니다. 분명히 승군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직전 대비. 그럼 다른 마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만전사란 마필도 그렇게 썩 뭐 직전정 대비 확인이 좋아진 그런 부분도 없고요. 길동이도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스프린터, 기나 이런 부분도 그냥 썩 그 나쁜 점은 없는데 내키지 않는데 상승세는 오디세우 밖에 없다. 자, 그럼 뭐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몰라도 58 뭐 단통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배당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그 일단 뭐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여기는 참 재밌는 것이 이제 그 9번마 한바다 인기마죠. 그 다음에 6번마 행복동이 인기마입니다. 요거 한바다 같은 경우는 그냥 100% 아웃입니다. 말이 그만큼 안 좋습니다. 작업은 너무 안 좋게 100% 아웃이다 이렇게 한바다는 아예 쫙 빨간색으로 쫙 걸어놓으십시오.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행복동이도 지난번에 워낙 여유있는 걸음을 얻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걸음발이 아니다. 저도 이거 행복 때문에 한 7, 80%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대한 부활이 지난번에 출출치수돼갖고 또 나오는데 자 이게 참 난감합니다. 위대한 부활 마피를 뭐 앞으로 뛸 마피는 하지만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찝찝한 그런 구석.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바닥 빠진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행복동이 거의 뭐 아웃이다. 7, 80% 아웃이다. 그냥 위대한 부활은 찝찝하다. 요 세 마리 빠져버리면 그냥 와장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세 마리 중에 위대한 부활은 뭐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행복동이하고 한바다는 여기서 잘라도 한바다는 잘라도 되고 행복동이도 뭐 7, 80%면 자르고 가야지. 여기서 뭐 확률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거기서 다리 얹혀서 가는 건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가 참 재밌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차권에 여러 두의 마필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네 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충만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그 우선 배당 마필이 좋아진 마필이 이번만 베스트 파워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좋아진 걸음으로 봤을 때는 2차가 아니면 3차가 아니면 무조건 옵니다. 이거 완전히 백판이죠. 2차가 아니면 3차가 온다. 그럼 3복승이 쉬우면 뭐 거저고 연속도 거저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자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거기에 레이스 왕초롬 마필도 좋아져 있습니다. 스포이즈로 조교하는데 예전엔 타닥타닥거려도 탁탁 가는 게 여유가 있어요. 주폭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럼 레이스 왕초도 좋아졌고요. 여기에 이제 7번마 비구포란 마필도 지난번에 걸음 못 보여주지만 걸음발이 좀 살아난 그런 느낌. 여기서는 인기만 3마리가 나쁘다고 판단된다면은 위대한 부활이 이제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이거 무조건 터지는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네 마리를 엮어드리고 싶습니다. 2번마 베스트 파워, 3번마 레이스 왕초, 7번마 비구포, 10번마 위대한 불까지. 자, 내도 4복주가 고배당 추천 경주에 몇 마리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빠지 한복등이하고 한 번도 빠지면 여기 굉장히 배당입니다. 특히 2번마 베스트 파워하고 레이스 왕초를 중심에 두고 공략을 한다면은 4복조를 엮어놓고 공략을 한다면 이건 들어오면 굉장히 배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그 고배당 추천으로는 강축을 뭐 저기 배당마표 추천을 드리는데 좀 너무 혼전이다 보니까 물론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2번 베스트 파워, 3번마 레이스 왕초, 7번마 비구포, 10번마 위대한 부활 4두로 4복조로 아주 구멍수 많습니다. 지금 6구멍 추천드리기 처음인데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현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1300m 국선 3등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10경주, 11경주, 얌짱, 마지막 순경주입니다. 뭐, 잡을 해서 잡은 게 아니라, 노린이 만필이 나오니까 그저 충만 놓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충만을 놓고 가도 후착을 좀 제대로 못 맞힌 경우가 한 두세 경주가 있었는데 안타깝죠? 사실은. 배당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뭐 충마도 여기 또 자신하는 충마입니다. 마필이 너무 좋아져 있고, 충분히 여긴 중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충마는 인기순위 한 3위권 마필 놓고, 밑에 배당 마필 때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데이스. 인기 마필 좀 불안한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부산 구경주, 중배당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10경주입니다. 1800m 호남이군 경주. 자, 이번 경주 마필 7마리 뛰는데 메인승 경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번 경주, 우선적으로 이제 칼만한 마필 인기 1위입니다. 저는 거의 안 든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필 7마리 뛰는데도 배당이 치아 3, 40배 나온다고 봅니다. 인기순 꼴찌나 꼴찌 두 번째 마필 너무 좋습니다. 요, 고고강축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는 이제 재밌는 것이 인기만 뭐 잡지마하고 칼마, 요거 뭐, 현장에서 방어할지 뺄지는 뭐 현장에서 결정하고 그 정도니까 인기순위 예를 들어서 6위권 놓고 가도
인기만 빼면 세뇌 공부만 하면 다 맞히는 겁니다. 여긴 빠질 일이 없습니다. 맞추긴 맞춥니다. 주력으로 맞추냐? 또 한 마리가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한 방울, 여긴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방울 때릴 겁니다. 그리고 축 놓고 인기방울 방울 겁니다. 환수율도 나오고. 마필 몇 마리 내니까 빠질 구멍도 없고. 자, 왜 또 더 재밌냐면, 일곱 마리 뜨는데 나빠진 말, 좋아진 말 구분이 됩니다. 더 많으면, 마필이 더 많으면 변수가 있겠지만, 여긴 변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식경주! 자신있게 중배당 승부 한 방 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1경주 1600m 국산 2군.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풀킨. 지난번에 GCTC 트로피배에서 입상을 한 마필이죠. 배당을 내고. 자, 이거 안 됩니다. 마필 지금 대상 경주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 인기 모으는 말입니다. 마필 확연히 안 좋습니다. 풀킨 이거 뭐 지난번에 어쩌다 한번 조진 않은 그런 마필이지 저는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빼면 4번만 프리딕팅 강추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착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인기선 유출이권 마필 한 방 찍을 겁니다. 너무 변화가 좋습니다. 마지막 경주 제 ARS를 안 들으시더라도 4번 프리딕트 놓고 가시고 풀키는 빼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엮으십시오. 저는 거기다가 노린마필 현장에서 ARS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짭짤합니다. 한 20배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부산 12경주까지 아주 재밌는 그런 경주. 뭐 풀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9.9% 빼드린다 이렇게까지만 편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훈련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번만 프리티트 강축으로 중배당 승부 마지막 경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900m로 팔려 치는 제주마 2등급 경주죠. 자, 이번 경주 2번마 1등 공신 앞장 뜨는 마필이죠. 1등공신. 앞장 안쪽까지 뒤유리하고 이거 가면 돕니다. 이거. 이거는 뭐 강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마 천마도. 이 마필이 이제 그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뭐 그렇게 훈련 강도 직전부터 좀 끌어놓던 점이 좋고요. 지난번에는 이 마필은 이거는 아직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체적 전개했습니다. 좀 전개가 좀 삑삑하게 났어도 천마도는 입상 못했던 마필인데 하여튼 최적 전개했는데 이번에 훈련 강도를 좀 더 높였다는 점. 그 다음에 1번마 산호초. 뭐 여전히 좋은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2차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여기에 6번마 백악기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훈련량은 뭐 그렇게 직전과 비슷한데 이거 추임마필이죠. 지난번에 좀 뒤에서 알짱알짱 되다 말았죠. 자, 이 편성상 요거 취입타입만 잘 맞으면 이거 되는 마필입니다. 인기 덜 모으는 마필인데 백악기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경주는 2번마 1등 공신 강축입니다. 강축으로 5번마 천마도, 1번마 산호초, 6번마 백악기 세 구멍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지는 한라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는 2번마 상대의 힘. 이게 뭐 그냥 왔죠. 그냥 왔습니다. 이건 낙승입니다. 낙승. 강축이고 뭐 상대도 없고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뭐 그냥 강추이고 이제 요거 놓고 이제 후착을 이나 잘 찾아먹는 게 이번 경주 포인트 같습니다. 자, 우선 4번마 신궁전설. 나름대로 직전 경주 좀 아쉬운 걸음발을 보였지만 직전 경주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필이 좀 놀라운 느낌이라면 이 마필 신궁전설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9번마 완승주자. 자, 이 마필이 이제 그 계속 뭐 두 번의 경주 경기에서 발전한 걸음 보여주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이 마필의 조교 상태를 좀 보면은 지난번보다 주행제설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합니다. 조현제설 안정된 걸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올 때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행제설이 안 들린 안정됐다는 얘기는 이게 뛰고 갈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냐. 이게 운동선수가 이렇게 가면 뜁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제가 이제 가끔 주행제사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행제사가 상당히 안정적이다고 하니까 직전 대비 분명히 더 띄워줄 만큼입니다. 8번 마 대공원. 나름대로 직전 경기 좀 아쉬웠지만 뭐 이번에는 뭐 나름대로 상대의 힘 빼고는 뭐 해볼 만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대의 힘 강축으로 4번마 신궁전설, 9번마 안승주사, 그 다음에 8번마 대공원까지 세금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1등급 경주 영실기암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마필들이 아주 총락나해서 출주합니다. 아주 일대 혼전입니다. 여기는 뭐 어떻든 간에 어느 마필이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뭐 3연승 4연승 기본 뭐 이렇습니다. 이 편성이 그래서 한 3두 정도는 일단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세견은 새벽행진 이 마필은 뭐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나름대로 상당히 그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한라마와 같은 뭐 대등한 걸음 보였다고 하니까 뭐 걸음바는 좋은 걸음이죠. 그리고 9번마 삼정무한 9번마 삼정무한 이런 마필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제가 보면 지난번까지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얼마만큼 빨리 붙느냐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 정도는 삼정무한이라는 마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센 마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만 난드르 여유 있는 걸음인데 장우성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 마필도 은근히 끈끈히 뛰어주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톨련량도 직전 대비 좀 더 느렸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세 두 정도 다수의 우수 마필이 있지만 이 세 두 정도 좀 세게 보기 때문에 세 두 정도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7번마 새벽연진 9번마 선정무한 3번마 난드르 자 세 마리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1610m 3방골사 특별 한라마 2등급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터지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은 그런 혼전성이 있는 경주인데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지만 이번에는 훈련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답니다 훈련이.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그 마필을 뭐 복귀를 보고 노리고 있었는데 훈련까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뭐 승부경입니다. 뭐 볼장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승부경주를 배당을 맞춰드렸죠. 세금왕 추천을 해서 이번 경주도 중배당입니다. 제가 뭐 이제 돌문치원의 조견을 받는 것은 뭐 저를 아신 분 다 아실 거고 근데 조교를 뭐 많이 말씀을 해준 게 아니라 뭐 특별하게 있는 될 만필을 이제 이렇게 한두 마리 얘기해 주는데 제가 복귀하고 맞았을 때 이렇게 승경주 갑니다. 자,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 경주라 또 뭐 각광각오 없이 너도 나도 승부할 거고 그러면 재밌는 경주죠. 자, 제주 7경주 훈련 상태 좋은 놈 갖고 제대로 중배당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